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헌신하신 유상철 감독님께 감사드리며 삼과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던 FC 목포였는데 8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조금 주춤했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경기에 승리를 거두면서 좀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FC 목포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휘수 골키퍼 박선용, 전인규, 김성진, 김혜식, 김동욱, 이종열, 이영찬, 박승렬, 주영재, 김유성이 먼저 나섭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휘수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전방에 김유성 선수가 다시 한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양주시민축구단 권태한 골키퍼, 김섭진, 최윤성, 김경훈, 이동건, 윤병우, 김민규, 이지훈, 김여호수와 이종환, 이승엽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양주에서 승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목포, 화면 오른쪽이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확실히 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커는 이영찬. 일단 오른발로 강하게 안쪽으로 휘어들어가는 킥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띄워줬습니다. 골! 빠른 득점! FC 목포! 이번에 전인규 선수의 헤더였는데 네. 이영찬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들어갔고 전인규 선수가 그대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트플레이 달입니다. FC 목포 선제골 3분 만에 터뜨립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의 그 기세를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가면서 목포가 전반 초반 득점을 만들어내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 양주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목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수비력이 워낙 좋은 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날카롭게 휘어들어갔고 전인규 선수도 끝까지 이제 수비들 사이에서 그런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 볼 앞에는 김민규가 위치하고 있고요. 붙여줬습니다. 자, 지금 조금 깊어 보이는데요. 네, 골키퍼 펀칭. 하지만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관중 여러분께서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 바라면서 목포의 역습 기회 중앙 잘 바라봤고 터치가 살짝 딜레이가 됐습니다만 그대로 슛! 와, 지금도 대포알 한 방을 날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볼은 나가지 않았고요. 시스트도 하나 있었죠. 그렇죠. 이거 붙여줬는데 네, 지금은 잘 돌려놨는데 살짝 빗나가고 말았네요. 그렇죠. 이런 볼들이 사실 골문으로 향하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네. 볼이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신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이번에는 잘 붙였는데 네. 살짝 길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김성진 선수가 오히려 이제 헤더로 끊어내는데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김민규가 킥을 처리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높아요. 높게 뛰어줬는데. 일단은 떨궈줬고 김여호수와 잘 돌아섰어요. 올려줍니다만 수비 굴절. 팔에 맞았다고 주장을 열심히 해보고 있는 김여호수와 선수인데 일단은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그렇죠. 일단은 김민규의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붙여줍니다. 일단 수비가 커팅.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띄워주는데요. 지금은 볼이 드라이빙이 걸리면서 그렇죠. 골문 안쪽으로 볼이 한 차례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봤는데요. 있어요. 들어갔어요. 추가골이네요. 이번에는 양주 선수들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한번 놓친 상황, 목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열 선수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지난 경기에 이어서 전반전에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전반전에 멀티골을 터뜨리고 이제 후반전에 한 골을 좀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쉽게 허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트플레이의 마술사다. 또 한 번 세트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은 전인규 선포를 교체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잘 열어줬는데요. 밀고 들어가면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지금도 잘 봤어요. 1대1 상황. 때려봤습니다. 지금도 사실 양주 입장에서는
조금은 치명적인 실수. 자, 이지훈은 지나갔고 김민규 왼발 붙여줬는데요. 아, 이번에도 나가지 않았고요. 네! 아, 하지만 이미 부심이 볼이 아웃됐다. 김석진 선수가 볼을 살려내는 당시에 상황에서 이미 아웃됐다라는 그런 깃발이 들려 있었어. 우위가 있다 보니까 양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턴에는 잡아냈습니다. 이승엽. 자, 살려냈어요. 김경훈 중앙 받고. 자, 모처럼 전반까지 왔는데요. 이지훈! 아, 네, 지금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윤병우 선수에게 이어진 볼이 살짝 길었죠. 그렇죠. 일단은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요.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4라운드 목포와 양주의 맞대결은 목포가 전반전에 두 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전용규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왔고 네. 양주가 그 이후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조금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이종열 선수의 또 헤더까지. 계속해서 세트 플레이에서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운영 굉장히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 됐고요. 양주 입장에서는 변화를 통해서 빠르게 좀 가져갈 만의 골을 빠르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 후반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 플레이에서도 주도권을 거의 가지고 경기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 후반전에 또 어떻게 운영할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양주, 화면 오른쪽이 목포입니다. 이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른쪽 잘 파줬고요. 바로 붙여주는데요. 박청력 골키퍼가 잘 잡아 터치 좋았어요. 잘 잡아줬고요. 김원민. 자, 일단은 급할 게 없는 목포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도 조금은 시간이 꽤나 흘러간 상황인데 지금은 온몸을 날리면서 다이빙 헤더를 노려봤었는데 목포 역습 기회인데요. 중앙 연결 좋았고요. 박승열이 계속 가다가 왼쪽으로 신성재. 좋아요. 잘 빼줬어요. 박승열 잘 돌아섰고요. 지금은 네. 박승열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주중 경기가 없지만 바로 또 주말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두 팀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거의 슈팅에 가까운 스루인이었어. 돌아서면서 슈팅. 김훈이 집중력을 한 차례 보여줬지만 살짝 빗나갔네요. 다시 한번 역습 기회 김동욱. 자,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갑니다. 반대로. 좋은 패스. 안쪽 밀어줍니다.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잡아냈고요. 조금 더 빠르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살짝 정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어졌습니다. 반대편에 동료 있나요? 김여호수와 한 번 접고 왼발 뒤쪽 열어주면서 네! 하지만 다시 높게 떴습니다. 때문에 더욱 그런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확실히 이제 양주가 앞쪽으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아요! 헤더! 조금은 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거의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에 갑니다. 잘 떨어뜨렸어요. 세컨볼. 일단은 박선용이 잘 걷어냈고요. 주심도 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1 K3리그 14라운드 목포와 양주의 경기는 전반전에 터진 두 골로 홈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전반전에 세트플레이로 두 골을 만들어냈던 목포였고요. FC 목포가 양주를 상대로 2-0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하 해설위원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이태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